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폭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요즘 주식시장의 환경이 2022년도보다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 섹터와 어떤 이 키워드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과 2022년도에 이 수많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듣도 보도 못했던 CPI, PPI까지도 어떻게 체크해가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왜 미국 시장의 이 CPI, PPI까지 봐야 되냐라는 반론까지도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그랬었죠. 왜 그런가면 미국의 경제, 전 세계 경제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CPI, PPI. 자, 그러면 여러분들 CPI, PPI 매크로 지표보다도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조금 틀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 종목 장세 수익률이 집중하자라는 말이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시장에 좀 더 현실적으로 더 와 닿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시장 자체는 사실상 인플레이션의 이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 금리 인상 그리고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빅테크 뿐만 아니라 이 기술주 중심으로 큰 하락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자체가 사실상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가지고 별로 신경 안 쓰이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죠. 의외로 PPI가 어떻든 CPI가 어떻든 뭐 이야기가 나와도 올해 우리나라 시장 들어오고 나서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신경이 안 쓰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상 이제 이 과거의 부진을 뚫고 대한민국의 나름대로의 모멘텀으로 향해가는 종목들이 쏙쏙 나타나고 그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사진이 제일 큰 2차전지 소재와 전기차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급등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 환경이 나아지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도 이심을 불어준다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올해보다도 내년보다 전해년이 좋다. 그래서 2022년도의 안목은 떨쳐버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 수익률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이 급등하면서 수익률이 따라오는 종목들 한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땅끓이 매수가 들어오는 미래 지표로 가름할 수 있는 종목들 한해서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섹터의 중요한 몇몇 가지의 섹터만 체크해보고 자,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좀 볼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었던 전기차 섹터가 아주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오는 OTT 영화, 에너지, 메타버스, 의약품, 철강, OLED까지 골고루 오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오늘은 무엇보다도 제일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쪽은 웹툰입니다. 어제 웹툰 종목들이 골드크로스, 정배열 초입을 다 만들어내는 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장점 좀 이야기 좀 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웹툰 종목들의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에도 핵심 강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섹터에 들어가는 이 소재에 이제 편입이 좀 되다 보니까 구리와 핵심 강물, 그리고 줄기세포, 자, 오늘까지는 또 바이오, 미국의 바이오 암학계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섹터는 자, 다음 주 월요일장을 위해서입니다. 주말장은 항상 그날 금요일장에 제일 큰 이슈가 있었던 섹터를 사서 넘어가는 게 좋죠. 그런가 하면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일, 월요일, 4일 동안에 수많은 이 투자자들이 다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때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쪽이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장이 어떻게 끝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은 타코미디어가 지금 점핑 양봉에서 지금 현재 양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장중에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종가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핑크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제 반등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작년에 이 급등을 좀 보였다가 이제 조정을 크게 하고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60일선 돌파 캔들이 나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여러분들이
웹툰의 섹터에서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키워드로는 뭐 CPI나 PPI 같은 매크로 지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수남의 종목 장세 수익률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시스터즈인데요. 아침에 이 레포트를 보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글을 써놨는데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급등 좀 나오는 모습으로 목표가가 바로 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이는 다음 주에 흐름을 보고 한 번 더 추천을 들어갈 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내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 개발의 운영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달 20일 대표적인 쿠키런 킹덤에 대한 쿠키런 킹덤에 대한 중국 외접 판호가 발급을 받았습니다. 쿠키런 킹덤은 지역과 유저들을 가리지 않고 대중성을 보이던 만큼 중국 출시 후 실제 컨텐츠 점프가 어느 정도 전방이 됨으로써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하반기에 매출 가파른 성장을 좀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사실상 목표가는 전고점으로 보이는 6만 6천 원 그리고 정말 손절가는 5만 4천 원을 준비했는데 자, 오늘 좀 너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오늘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접근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눌림목 자리 야군의 음봉 그리고 패밀리 음봉이라고 볼 수 있는 매수 급소 음봉이 따라오는 양음양 패턴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대부 시스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